새벽동 살짝 어두운 부분 넣어주시고 조금씩 더 어둠을 잡아 들어갈 겁니다. 이게 굉장히 미세하게 이렇게 들어가는데요. 미세하게 들어가도 인물에서는 이런 게 되게 금방 티가 많이 나요. 조금씩만 들어가도 인물은 참 그래서 어려운 것 같습니다. 아, 이게 무슨 색인지 모르겠어, 다 타봐야 돼. 정말. 네. 여러분은 꼭 발색표를 만드시길 바랍니다. 발색표가 그렇게 중요한지 몰랐어요. 저는 이제 인터넷에서 발색표를 블로그 친구들이나 이런 분들은 딱 물감을 사시면 발색표부터 딱 만드시는 거예요. 뭐 이렇게 중요할까 싶었거든요. 지금 근데 굉장히 중요하네요. 네. 굉장히 중요합니다. 발색표. 꼭 발색표를 만드시기 바랍니다. 자, 일단 입술 부분을 처음부터 빨간색으로 올리시기보다는 약간 시아나 계열, 번트 시아나 계열로 살짝 위치를 잡아주시고, 그다음에 제 경우에는 그 명암을 넣을 때 번트 시아나를 굉장히 많이 쓰거든요. 번트 시아나 아니면 바이올렛, 보라색 계열을 많이 씁니다. 의외네요, 보라색. 아, 보라색 계열이요. 보라색 계열이 채도가 되게 낮은 색이잖아요. 그래서 그 물을 많이 타서 작업을 하면 약간 회색빛 느낌이 살짝 들어요. 네. 그래서 바이올렛으로 작업을 좀 많이 하는 편이에요. 그러니까 갈색 계열로만 작업을 하면 조금 변화가 좀 없어서. 그리고 아까 박 감독님이 추천해주신 문 글로우를 지금 쓰고 있습니다. 네. 눈 주변에 한 톤, 눈 아이라인 부분을 아주 흐린 문 글로우로 살짝 발라주시고, 그 다음에, 이거 왠지 오래 걸릴 것 같네요, 지금. 20분. 벌써 20분이에요? 이미 오래 걸렸네요. 근데 되게 뭔가 마음에 들게 나올 것 같아. 약간 배두나 같이 됐어요. 허약한 느낌. 그죠? 그리고 색깔도 지금 변화가 많아서 되게 마음에 들게 나올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조금씩 명암을 넣어주세요. 그러니까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 좀 소묘력이 되시는 분들, 예, 소묘력이 되시는 분들은 굉장히 편하게 그리실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. 인물의 경우에는 정확성을 좀 기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소묘 기초가 탄탄하시면 굉장히 그리기가 수월합니다. 물론 인물 자체가 그리기가 어려워요. 그래서 소묘 기초가 있다고 해도 어렵죠. 이렇게 하면 양감이 조금 더 나오고 있죠? 약간 레드 계열. 진짜 막 이색 저색 다 써보고 있어요 지금 뭔지 몰라가지고 자
조금씩 소묘하듯이 손을 올려갈게요. 자, 이제 입술 색깔 약간 핑크 계열로 넣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될때 되게 좋아요. 하고 이 안쪽은 조금 더 진한 색이에요. 그래서 조금 더 진하게. 예쁘게 번지게끔 해주고 싶은데.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진한 색으로 눈 부분을 그려줄 겁니다. 자. 눈이 좀 또렷해지겠죠? 눈썹 부분 같이 문글로우를 되게 많이 쓰고 있어요. 사랑하게 될것 같아요. 문글로우라는 색을. 요새 되게 좀 지쳤는데 이거 되게 힐링되네요. 그림으로 힐링하기. 칠하실 때는 물기가 너무 많게 하시면 많이 번질 수 있어요.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조심하시면서 라인 칠 때는 그리고 좀 신경 쓰면서 그리셔야 될것 같아요. 그래서 눈꺼풀 밑에 약간 그림자 표현해 주시고, 생각보다 조금 정성이 많이 들어가거든요, 인물이. 그래서 이렇게 쓱쓱 하실 수도 있겠지만, 이렇게 좀 정성 들여서 해보시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. 자, 이렇게 되면 이 안쪽에 눈동자 부분에서 약간 진한 부분, 눈꺼풀 바로 밑에 부분을 조금 더 진한 색으로, 진한 남색 계열로 들어가겠습니다. 요 아래쪽 부분은 조금 반사광처럼 약간 놔두시는 것도 좋아요. 그러면은 눈동자가 좀 투명해 보여서 눈이 좀 반짝반짝 하는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. 수채화 붓의 뾰족한 면을 사용해서 라인을 조금 정리를 해주시고요. 자, 이쪽 콧구멍 부분도 약간 색감이 조금 진하니까 너무 진하게 하시면 또 약간 어색할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연결되게끔 중간 톤을 또 넣어주시고.
콧망울의 그림자까지 좀 처리해 주신 후에. 여기 보면 머리카락 아래쪽 그림자. 네. 표현을 조금 해주세요. 자, 여기도 마찬가지겠죠? 머리카락 아랫부분 그림자 표현하고, 그 다음에 눈 있는 쪽, 눈썹 있는 쪽 조금 더 정리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. 아직 욕심을 버리지 못한 부분이 숙취 메이크업 부분인데요. 약간 더 붉게 표현해 주고 싶네요. 이토 준지가 되려나. 약간 붉게 조금 표현해 주시고, 입술 부분 조금 더 붉은색으로 명암 넣어주시고, 입술 사이 부분이 조금 어둡게 표현이 되면 조금 입술 라인이 명확해 보이는 효과가 있습니다. 이렇게 하시고, 눈 아랫부분에 약간 표현을 더 살짝만. 머리와 만나는 부분에서 조금 더 어둡게 표현하실 부분도 어둡게 표현해 주시고요. 아, 이게 박 감독님 색깔이 딱 나오네, 진짜. 몽글로. 그다음에 이제 얼굴, 아 저기 얼굴 그코 있는 부분 조금 저기 양감 정리 조금 더 해주겠습니다. 넓은 면을 사실 표현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. 자, 이렇게 하면 양감 정리가 됐고요. 밸런스 보면서 밑에 조금 더 어둡게 해야겠네요. 머리카락 조금 정리해 들어갈게요. 이게 블랙인가? 블랙과 무슨 색인지 모르겠다. 머리카락 결을 조금 표현해 볼 건데요. 그 수채화붓의 뾰족한 면을 사용해서 머리카락 결 정리 들어가겠습니다. 33분. 여기서 머리카락을 다 그려주시는 것이 아니라, 네, 머리카락 질감이 표현될 수 있도록 조금만, 많이 하지 마시고, 조금씩만 표현해주세요. 자, 이런 식으로 하면 오른쪽 머리카락이 어느 정도 표현이 됐죠? 자, 그 다음에 앞쪽 머리카락 부분. 앞쪽 머리카락도 전부 다 표현하실 필요 없이,
좀 뭉쳐있는 부분들 머리카락 표현해 주시고, 약간 어둡게 보이는 쪽을 살짝만 더 터치해 주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조금씩 명암을 한 번씩만 더 넣어주시고 끝내겠습니다. 다 했습니다. 완성합니다. 이렇게 한번 그 인물을 그려봤는데요. 그러니까 인물 그리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일단은 채색도 중요하지만 스케치 과정에서 꼼꼼히 하시는 것도 꼭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.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고요. 다음 시간에 또 다른 그림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